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 제1회 나돌 어워즈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조우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크리스마스 해영 결혼식 아이템으로 예, 당당히 타사를 모두 누르고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는 소식을 일단 반갑게 소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소개! 동생 오예! 예, 나야. 자, 예,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 예, 좀 자리를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오기 남편 송혜 선수의 활약으로 우리가 당당히 시청률 1위를 거머쥐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나돌 어워즈 시상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서 특별한 분들이 나돌 어워즈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셨는데요. 2015년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면서 가요계의 가장 핫한 걸그룹으로 자리 잡은 EXID의 무대입니다. 와, 진짜? 왔어? 진짜.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 아이고야, 이게. 송이! 자, 먹힌다, 야. 이거를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아니, 어르신들한테도 이게.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지금 선생님 귀신이야, 혹시? 어? EXID 여러분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후스 댓 걸. EXID 안녕하세요. EXID입니다. 네. 요 정도 규모에서 이렇게 공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까지 여섯 명. 근데 관객분이 다섯 분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관객분들 우리 다섯 명들 느낌은 어떻습니까? 예? 아, 근데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게 예, 예. 너무 호응을 열심히 해주셔서 예. 예. 약간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민망하실 예? 수도 있으시고 약간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도 예, 예. 너무 호응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첫 번째 시상 부문은 급부상입니다. 급부상입니다. 급부상. 나를 돌아봐를 통해 호감도 그리고 성격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을 보인 분들께 수여하는 상인데요. 이 급부상 평가는 PD, 작가, 매니저 이렇게 방송 관계자 여러분 76명의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표를 받은 3명의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새끼 어디서 봐라? 칼을 휘두르시면 여러분들은 죽어야 됩니다! 이 정도 돼야 돼. 근데 나 솥밥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세계 최고의 닭고기다. 하나 정도는 괜찮아. 민아, 민아나사. 소위! 선택은! 선택은? 김혜수! 김혜수! 이란, 이란.
이런 아이고. 야야야야. 선생님. 바로 접니다. 인지도 없는 삼류 아나운서 있어. 국민 MC 송혜를 만나 인지도가 급부상한 조우정입니다. 못 봤어요? 혜영님, 부디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곁에 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우리의 국민 MC 송혜에게 바침. 자, 이렇게 쟁쟁한 후보 3명, 저를 포함해서 순둥이가 된 이경규 형, 그리고 예능 늦둥이 우리 혜영, 이렇게 3명이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자, 과연 급부상 누가 차지하게 될지 급부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나돌 어워즈 축하 무대를 꾸며준 2015년 가요계 가장 핫한 걸그룹이죠. EXID를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네, 저희가 올해 위아래란 노래로 급부상을 했잖아요. 저희 노래 제목처럼 보다 위로 올라가신 분께 시상을 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럼 2015 제1회 나돌 어워즈 급부상 부문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요. 제1회 나돌 어워즈 급부상. 조우종님. 조우종님. 축하드립니다. 저요? 네. 아, 저를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네, 부상은 없나요? 부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네, 부상으로 예, KBS 예능 프로그램 1회 출연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회죠. 고정 아니죠? 잘하면 고정이 되겠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첫 상을 또 제가 이렇게 받게 돼서 자, 저 이거 받았는데 이게 급부상이고요. 예능 프로그램 1회 출연권을 주셨는데 저희 국장님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예, 우리 김진홍 예능 국장님. 이거 저 아무 프로그램이나 출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아, 정말로요? 예. 그러면은 저기 1박 2일 한번 가도 될까요? 1박 2일. 그건 그 PD랑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바로 되는 걸로 약속을 지금 해주셔야죠. 예? 상의해서 날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날짜를요? 그러면 나가긴 나가는데 날짜만 잡으면 되나요? 예, 그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 식이 어딨어요?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상을 탔는데요. 다음 달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안 됩니다. 아니, 안 되시나? 그러면 아, 그게 무슨 약속이 상이에요. 안 돼요? 형님, 안 됩니까? 1박 2일이요. 저 국장님, 유호진 PD 전화번호 아시죠? 전화해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1박 2일 유호진 PD에게 지금 바로 전화를 해 주신다고. 자, 그래요. 과연 이제 허락 받고 제가 이제 다음 달 중에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 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화 신호 가요. 진짜 상이야, 저거. 예. 아니, 야, 너 때문에 지금 이게 예? 루즈해졌잖아. 아니, 아니, 효진아. 안 된다. 지금 통화. 그 조우정 아나운서 그 1박 2일 출연 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어, 언젠가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한 3-4년 후에. 3-4주요. 3-4주. 뭐 3-4년까지 아니겠어. 게스트로 한번 오실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고마워. 됐대요? 됐어요? 된대요? 어, 3-4년 후에. 된대죠? 아니, 게스트로 언제 조만간에 한번. 아, 그래요?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아,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제가 1박 2일에서 여러분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로 예,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우리 출연자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영남형, 벌써 지금 다리 꼬고 계시면 안 돼요. 아니, EXID 갔다고 이렇게 벌써 화내시면 어떡합니까? 예? 당신 때문에 지금. 저 왜요? 아니, 제가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상을 떨어 그렇게. 예? 신상이요? 아니, 진상을 떨어 그렇게 약속했잖아. 출연 한번 한다고. 예. 근데 그렇게 꼬치꼬치.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약속 확답을. 그만하고 그냥 해! 아우. 아니,
아우. 아니, 아니 어디 가세요? 아니 지금 벌써 나가시면 안 돼, 형 좀 잡아주세요. 벌써 나가시면 안 돼, 형 좀 잡아주세요. 그 사고를. 아니 아니 왜 벌써 나? 지금 한계했어요, 한계. 사고를 갖다가 30분 하냐? 아 형 좀 들어오세요. 아 제발 부탁이에요. 빨리 빨리 하라고 스피드하게. 배고파. 예? 배고프시다. 시간은 뭉코라. 아 이거 빨리 할게요, 알았어요. 하는 것을 좀. 아 아니 그 해영. 우리 영남이 형 나가려고 그러면 좀 잡아주세요. 호, 좀 혼내주세요. 빨리 해!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아, 배고파 죽겠어! 아니, 방금 시작했는데 뭘 저녁을 드시고 오셨어야죠. 내가 몇 시인데 빨리 예, 해. 말대꾸 하지 말라고 말대꾸 빨리빨리 해. 죄송한 한 시간을 하는데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야죠. 야, 앉으세요. 아니, 옷 입고... 야, 앉으세요. 아니, 옷 입으세요.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옷 입으세요. 물 드시면서 좀 가라앉으세요. 정말 깐족깐족이다. 죄송해요 누님. 빨리해. 예예예. 예. 송혜 선생님 결혼식도 혼자 맡겼으면 한 3시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경경이 올라가서 그나마 재밌게 된 거지. 맞아. 예. 아유. 제 1회 나돌러워즈 두 번째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이번 상 비정상. 예. 비정상? 비정상입니다. 평범함을 떠나 타인이 생각할 수 없는 아닙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에 큰 기여를 한 멤버에게 정말 높이 그것을 치하하면서 드리는 비정상입니다. 받고 싶지 않다. 예. 과연 아니, 드리면 받으세요, 좀. 아니, 비정상을 누가 받고 싶어해. 비정상. 아, 비정상인데요. 누구야? 예. 또라이 있냐? 아니, 아니 또라이가 아니고요. 각자 나도를 보시면서 야, 넘어가 안 받아. 넘어가. 받아야 돼요. 있습니다. 아유. 내가 봐도 진짜 이 사람은 비정상 받을 만하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 분씩 좀. 그런 거 물어보지 예. 말고 어울리라니까 이러면. 여기 정상의 사람이 어딨냐? 여기 정상의 사람이 어딨냐? 다 비정상이야. 뭐 몰라. 정상이 여기 있냐 지금? 아니 그걸 아니까 물어보는 거죠. 진짜 이거 해야 될 거 같아. 다 비정상이야. 그나마 정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빨리 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제1회 나돌러워즈 비정상 명동에서 1,000명의 시민들에게 직접 투표를 해서 선정을 아, 했습니다. 좋아, 좋아. 여러분 투표 모습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어머 진짜? 어, 진짜요? 어머 어떡하니? 이거 사람 아, 완전 아, 보내는 건데 이거. 어머 이거 어떡하냐? 예. 야 이거 사람을 보내는 거야. 아 이거 뭐 이거 너무 인격을 모두 가는 건데. 아까 누구 찍었어요? 박명수요. 왜요? 못생겨서. 어 좀 돌발적인 욕. 아이고 죄송해요. 돌발적인 행동들 많이 하셔가지고 막 노래가 다 자기 중심적이시잖아요. 바다의 왕자나 막 내가 최고다. 방송 같은 데서도 막 자기 중심적인 거를 보이시면서 또 막 나가시니까. KBS? 아. 그 조영남 씨가 제시한테 뭐 이렇게 제시를 하는 장면도 있고 요즘에 하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욕이라든지 좀 약간 그 한 차원 높은 그런 욕 같은 게 조금. 지금 영상 보면은 조영남, 김수미, 박명수 세 분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과연 누가 수상자가 될지 비정상 시상 특별히 나를 돌아봐 멤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모습들을 한눈에 담아두고 계신 카메라 감독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두진 감독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1회 나돌 어워즈 비정상 조영남 선생님입니다. 조영남! 여기 비정상 수상자 조영남 씨입니다. 자 여러분 비정상 수상자가 올라오고 계십니다. 네. 이게 실제로 시민들이 붙인 판넬인데요. 영남 형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십 년 만에 탄상. 그게
그게 비정상인데. 이런 모욕적인 상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지금 너무 근사한 상인데. 최고의 상이라고 저게 생각합니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저걸 좋다 하니. 예. 저희 비정상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있거든요. 빛나는 아이디어를 더 내시라고 몸에 좋은 총명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예, 좀 써요. 조금 씁니다. 예, 조금 써요. 야, 다 드셔야 돼요. 예. 아니, 아니, 드세요. 예. 더 드세요, 더. 아니, 드셔야 돼요. 너무 먹어, 이거. 아니요, 드세요. 이거 왜 못 먹어요? 너무 먹어, 너. 아, 제가 왜 먹습니까? 아니, 너무 먹어. 드세요. 써, 써. 아니, 쓰죠, 당연히. 써. 네. 자, 드세요, 이거. 자, 2015 제1회 나돌 어워즈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상은 일명 따논 당상입니다. 나를 돌아봐가 우리 혜영 결혼식으로 동시간 때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금요일 예능 프로그램을 통틀어 1위를 했고 명남형이 그렇게 원했던 정글의 법칙 모두 누르고 예 나를 돌아봐가 드디어 금요일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 기쁜 쾌거가 아닐 수가 없는데 자 후보 발표에 앞서서 내가 봤을 때 내가 나온 것 중에 참 이거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혹시 있으시면 한 분씩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경규 씨. 그거를 네. 누가 기억을 하겠냐고. 기억 안 나세요? 넌 기억을 해? 정규형은 그 왜 그 삼시 내끼 닭볶음탕 만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좋은 거면 또 이렇게 좋아해. 예, 그리고 김수미 님은 대학교에서 그 발레 퍼포먼스 하신 거 있죠? 아, 네. 예,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그리고 조영남 형은 그 몰래카메라 할 때 딱이 맞을 때 상당히 예, 많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박명수 씨는 김수미 씨가 매니저가 돼서 해피투게더 갔을 때 그때 좋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고 저는 부산에서 혜영이랑 같은 방 쓰자고 했을 때 혜영이 지킬 박사인 하이드가 돼서 저에게 나가라고 할 때 자, 그 중에서 따논 당상 후보 공개하겠습니다. 오빠 영남 형 이제 또 오빠. 이따 이 형 신경질 낸단 말이에요. 오빠 추워? 이거 좀 벗어. 네. 답답해. 내가 지식 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기대 어서 이상하게 앉지 말고 노인네 같이 이게 제일 좋은데? 진짜? 네. 고급스럽기도 하고. 고급스러워. 오, 좋아요. 나 피디. 담당 피디가. 네, MC도. 네. 여자들만? 이거 좀 위주로 좀 해줘, 위주로. 찍어, 토크도 해, 토크도. 아니, 아니, 저도 명예에서 무사할 수 있죠. 안 가요! 아, 왜 이래? 아, 무슨 신고를 해? 조영남 몰래카메라 나를 완벽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자, 따논 당상 네 명의 후보를 보셨는데요. 네 후보를 보셨습니다. 그럼 시상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봐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계신 예능국의 꽃중년 한경천 CP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예능국의 한경천 CP입니다. 자, 이 상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공헌해 주신 분께 드리는 따논 당상입니다. 자, 과연 누굴까요? 발표하시겠습니다. 나돌 어워즈 따논 당상의 수상자는요. 따논 당상의 수상자는요. 이경규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경규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경규 씨 축하합니다. 2015 나돌 어워즈 따논 당상 수상자는 이경규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상품과 그리고 부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 올라오세요. 다양한 상품이 매달린 세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거를 직접 따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과자 따먹기 아시죠? 한우 세트, 집 한 채, 그리고 갑을 교환권, 골드바 외제차 한 대, 예, 그리고 KBS 모든 프로 출연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하나만
입으로 따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주세요. 예. 자,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갑을 교환권이요? 예. 갑을 교환권이요? 어, 예. 어, 예.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집 한 채도 있는데요. 예, 조금 내려달라고. 예. 자, 그거 말고 저 밑에, 자, 그거 말고 저 밑에 골드바도 있어요. 네, 갑을 교환권을 획득하셨습니다. 네. 이 갑을 교환권을 통해서 네. 제가 부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 2015 나돌 5주 대망의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15 제1회 나돌 어워즈 대상. 만약 여러분이 대상을 받는다면 나는 뭐뭐뭐 하겠다. 이 공약만 듣고 그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발 좀요. 부탁 좀 드릴게요. 공약이라도 좀 해주세요. 자, 박명수 씨. 나는 대상을 받는다면 뭐뭐뭐 하겠다. 예? 자. 열심히 하겠다. 아 진짜 이렇게 성의 없게 할 거예요? 자, 자 조영남 씨. 나는 대상을 수상한다면 뭐뭐뭐 하겠다. 예? 안 하겠다. 대상을 받으면 안 조영남 하겠다. 조영남 씨 뭐뭐뭐 하겠다. 뭐 콘서트를 하겠다.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고 하잖아. 알겠습니다. 하차를 또다시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송혜 형님 뭐뭐뭐 하겠다. 두 번째 결혼. 백세의 저 세상 백세의 저 세상에서 백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려오거든 나돌바 정들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아, 네. 그래요 그래요. 김수민님 나는 대상을 수상한다면 이거 이거 하겠다. 너를 보내겠다. 너를 보내겠다. 아니,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한 몇 주 전부터 저 아까 그때 누님 그거 혹시 그 가사 제가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그죠? 너를 보내겠다. 그거 만년박스 가사 얘기해가지고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사가 좀 저속. 밥 먹으라 밥 좀 저속. 밥 먹으라 밥 좀 저속. 밥 먹으라. 가사 내가 썼거든. 과연 대상 수상. 누가 할지 대상 시상에는 그 위험에 걸맞게 KBS 예능국을 대표하시는 김진홍 예능국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안녕하십니까. 네네. 한국의 김진홍 국장입니다. 네. 나를 돌아봐요 출연해 주신 송혜님 그다음에 김수미님 이경규님 조영남님 그다음에 박명수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프로를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뿐이 들 말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저기요. 저는요. 아니 왜, 네. 아니 왜 얘기를 안 하시네. 도정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와 마지 못해 하시네. 진짜 섭섭하다. 국장님. 네. 조정이 좀 빼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네, 저 고려하겠습니다. 아니 고려를 또 왜 하세요? 아 국장님 왜 그러세요? 저희 친했지 않습니까? 저희 친했거든요 저희가. 야 친하다고 방송하냐? 아니 국장님 되시더니 지금 마음이 변했어요. 예? 자리가 사람 변해가는 거야. 옛날에 얼마나 친했는데 막 근육도 보여주시고 그랬잖아요. 아 진짜 치사하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나돌 어워즈 대상 수상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나를 돌아봐 2015년 대상 나를 돌아봐 2015년 대상 송혜 선생님이십니다. 송혜 선생님이십니다. 송혜 선생님이십니다. 자 나돌 어워즈 영예 대상은 국민 MC 일요일의 남자 송혜 그가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령 전역 연예인 MC계의 살아있는 전설 송혜. 시청자들에게 매주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면서 프로그램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야, 다 못 드시겠다 선생님. 선생님 다 못 드셔. 대상에게는 소원권이 하나가 주어지는데요. 수상 소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돌아봐. 이게 나보고 한 얘기 아니냐. 곰곰이 돌아보면서 생각한 게 역시 우리 집사람한테 면사포를 씌워주지 못한 것이 아니었었는데 그걸 돌아봐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마음에 가졌던 게 정말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축하 속에 정말 저는 마음으로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KBS KBS